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도덕의 계보학 12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4개 빼면 오늘 8번째 강좌인데, 제1논문에서 제일 긴 10절을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이 아주 긴데, 그죠? 이 부분을 오늘 특히 노예 도덕과 귀족 도덕에 대한 정신 분석을 수행하는 니체. 아마 11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엄청 재미있는 그러한 니체의 문헌학적 능력과, 그죠? 어원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도덕의 계보학 안에서의 두 도덕의 투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데서 계속 이어서 진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벤디 폴레머 베어통 스파이저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만약에 고귀한 가치평가의 방식, 그러니까 귀족 도덕의 가치평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실제에 대하여 실제의 폭력을 가하여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실제의 폭력을 가하다, 독일어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Fair greifen sich an 플러스 삼격하면은 뭐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손을 잘못 뻗치다 이런 뜻이야, 직역하면은. 근데 이게 수거 비슷하게 돼 갖고, 손을 잘못 뻗치니까 어떻게 돼? 폭력을 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가하여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니체는 귀족 도덕이 무조건적으로 귀족 도덕을 옹호하고 노예 도덕을 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이런 읽기, 1차 자료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귀족 도덕과 노예 도덕에 대한 니체의 견해를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자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폭력을 가해서 귀족 도덕의 가치 평가 역시도 실제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동일하게 합니다. 가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언제나 그것에게 충분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영역과 연관하여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주 완벽하게 잘 충분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영역과 연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족 도덕의 입장에서 천민 도덕을 비판하는, 그런데 그 천민 도덕의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 아, 당연한 거죠. 귀족들이 노예들의 어떤 속사정을 다 알아요, 어디? 그거 당연한 건데. 자, 더 나아가 참으로 야게겐 데렌 비엘클리에 스캔넨 지 슈프레더 쫄 베러 제트트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더 나아가 참으로 이러한 것의 실질적인 지식, 알매 대하여 그것은 거칠게 방어막을 친다는 거야. 그게 이러한 천민적이고 자기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노예와 천민들, 저급한, 비열한, 뭔가 열등한 이러한 자들의 영역에 대하여 방어막을 쳐버려,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들을 현실적으로 잘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하여 거칠게 방어막을 쳐버려. 이러한 귀족 도덕의 가치 평가 방식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귀족 도덕의 가치 평가 방식은 경우에 따라서 그것에 의하여
멸시받는 영역, 그게 뭐겠어? 당연히 노예 도덕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영역을 오인하게 된다. 오인, 페어캔넨입니다. 잘못 알다, 오인하다, 오해하다. 그래서 잘못 그것을 알게 되고 오인하게 되고, 바로 이 영역은 부언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민들의 영역, 그리고 저급한 민족의 영역,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엘베그만 제1콘중쿠티브를 쓰고 있어요. 접속법 일식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보통 가정법을 씁니다. 그죠? 가정법 비슷하게 추측이나 어떤 가정, 그 다음에 가능, 또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사람들은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찌 되었든 간에 멸시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는 거. 여러분, 아래로, 주인이 노예를 아래로 헤라프 블리켄이라 그래. 아래로 깔보는 거. 한국말로. 아, 그게 좋겠어. 깔보고, 그 다음에 또, 우월한 감정을 갖고 보는 거. 지는 우월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러한 정서는, affect, their affect, 이러한 정서, 감정이 멸시받는 자의 상을 위조시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감정은, 그러나 단연코 다음과 같은 위조에는 훨씬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위조? 곧 무력한 자의 퇴행적, 이거 상당히 정신분석학적이죠, 여러분. 아예 퇴행적 쭈릭 게트레텐, 퇴행적 증오. 여러분, 레상티망이라고 하는 불어의 원한도, 그죠? 상당히 정신분석학적이죠. 증오. 그러니까 퇴행적 증오, 그 다음에 무력한 자의 퇴행적 증오와 복수심, 복수, 이런 것들이 그의 적에게 대항하여 당연히 in effigie, 라틴어로 쓰고 있는데,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 전부 다 해서 이 in effigie라고 하는 이 수거가, 그죠? 원뜻은 초상화로서 혹은 상징적으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상징적, 당연히 상징적으로만 그의 적들에 대항하여 폭력을 가하는, 그런데 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위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의역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귀족들이 노예들을, 그죠? 주인이 노예를, 노예의 실제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써 위조하고 변조시키는, 이러한 폭력을 가해서 위조시키고 변조시키는 이런 위조는, 의역하면은 노예들이 자신의 적, 귀족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해서 변조시키는 그런 위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위조에 비하면, 여기 독일어로는 by weitem hinter der Felsen zurück bleiben, 그러니까 hinter zurück bleiben 하면은 어떤 것에 뒤에 머물러 있다, 직역하면 훨씬 뒤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위조에 있어서. 그게 위조의 능력은 변조나 위조의, 펠리슝입니다, 독일어로. 위조의 능력은, 노예 도덕이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니체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실제로, 페얼 아퉁, 멸시 속에는, 어떤 멸시?
요게 이제 의역이 필요한데, 귀족들의 멸시,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귀족들의 멸시 속에는 너무나 많은 나할레시카이트, 너무나 많은 무관심과 냉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주필 라이스트 내면 너무나 많은 가볍게 받아들임, 그리고 너무나 많은 백블리켄 무시해버려, 그 다음에 운개둘트 성급함, 이런 것이 뒤섞여 있어. 이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럼 이게 다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들의 멸시 속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대상을, 그러니까 귀족 도덕의 어떤 그러한 가치평가 방식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대상을 본래적인 일그러진 상으로서, 심지어는 괴물, 쇼이잘, 괴물로 변형시킬 수 없을 정도다, 이 말. 그러니까 자신의 대상을 어떤 제어빌트, 일그러진 상이나 쇼이잘, 괴물로 변형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귀족 도덕은 자기들의 멸시 안에 냉담이 있고 무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급함이 있고 가볍게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라이트 내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대상, 이게 놓여지 뭐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철학적 인식론으로 오브젝트, 객체를, 대상을 그렇게 폭력을 가해서 변형시켜서 시키기는 하지만은, 그 대상을 괴물이라든지, 그래서 일그러진 상으로 만들어서 괴물로 변형시키는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흘겨들어서는 안 되는데, 뭔가 하면은 거의 우호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흘겨들어서는 안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호적인 볼볼랜드 뉘앙스, 이제 어떤 호의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 귀족이 그가 비천한 종족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 안에 그리스 귀족이 두었던 거의 호의적이기까지 한 저 뉘앙스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천민들을 향하여 사용하는, 그리스 귀족이 사용하는 그런 형용사들 안에는 심지어 볼볼렌트, 그러니까 호의적이고 아주 그들을 가엽게 여기는 관용이라든지 배려가 심지어 숨어 있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분에서는, 자, 지속적으로 일종의 배다우언, 불쌍히 여김, 릭지히트, 배려, 나하지히트, 뒤따라 본다는 거야. 이건 관용이에요. 이게 봐준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봐준다는 거, 관용.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서 안쭈컬트, 설탕이 쳐져서 설탕 발림으로 뒤섞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향하여 그리스 귀족이 사용했던 그 형용사들 안에는 그런 뜻이에요. 설탕 발림과 어떤 관용과 배려와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는 이러한 따뜻한 정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응? 그러니까 실제 대상을 변조시켜서 폭력을 가해서 변조시킬 때에도 노예들이 자기의 대상을 적을 누구죠? 귀족이죠. 귀족을 폭력을 가해서 변조시키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은 귀족들을 노예들은 자기 주인들을 악마라고 표현해버리거든. 이해가 되죠? 악한 자. 악한 자라는 말이 비로소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벌어지는 가치 존도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밝혀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양념이 쳐져서, 결국에는 모든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천민이, 아니면 노예가, 아니면 열등한 자가, 비천한 자가, 비천한 자에게, 귀족들이 붙인, 그러니까 붙인, 그러한 모든 단어들, 귀족들이 천민들에게 붙인 그런 모든 단어들은 결국은 불행한, 이게 중요합니다. 운글리클리히, 불행한, 베다우언스 비얼디히, 가엾은, 혹은 유감스러운, 불쌍한, 요런 정도에 대한 표현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귀족들이 이 천민들을 향하여 사용했던 그러한 형용사들 안에는요, 불쌍한, 가엾은, 아니면 불행한, 요런 정도의 어떤 관용과 배려와 심지어는 거죠, 사랑과 같이 뭔가 이들을 가엾게 여기는 그러한 동정심이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관로하고 데일로스, 데일라일로스,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포네로스, 모크테로스, 이러한 네 개의 형용사를 참조해봐라. 첫 번째, 데일로스와 데일라이오스는 어원도 비슷하지만은 뭔가 가치가 떨어지는, 그 다음에 또는 나쁜, 비열한 이런 뜻도 함께 갖고 있었지만은 두 개 단어 다가 불쌍한, 가련한이란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두 개, 포네로스, 이거는 피곤한 이런 뜻이에요. 피곤한인데 가엾은이란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모크테로스 역시도 뭔가 힘든이란 뜻인데 중점적으로는 여기에도 가엾은, 불쌍한 뜻이 있는 거야. 이 네 개 단어는 전부 다가 귀족들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했던 단어들인데, 특히 뒤에 두 개의 단어 포네로스와 모크테로스는 본래적으로 천민을 가리키는데 특징 지었는데, 어떤 천민인가 하면은 바로 아르바이트 스클라벤, 노동 노예들, 노동을 위한 노예들과 라스트 티얼, 수레를 짓는 짐, 수레를 끄는 짐꾼의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서 특징 지어질 때 이 두 개의 끝에 단어들을 사용했다. 힘든, 그 다음에 피곤한, 그런데 거기에는 가엾은, 불쌍한, 불행한, 이런 정도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아주 재미있는 견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슐레히트, 나쁜, 니드리히, 저급한, 그 다음에 저열한, 운글리클히,
불행한 이런 것들은 그리스인들의 귀에 하나의 음조로 울려 퍼지는 것을 결코 다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조로 이런 세 개의 단어, 나쁜, 저급한, 저열한, 불행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음조, 그리스인들의 귀에는 인 아이넨 톤, 하나의 음조로 울려 퍼지고 밑 아이널 클랑 팔버, 하나의 음색으로 울려 퍼졌는데 그 음색 안에서는 불행함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운글리클리히, 불행한,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노동을 하고 귀족을 위하여 짐을 끄는 수레를 끌어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이 노예들을 그냥 운글리클리히, 불행한 정도로 라는 단어로 표현할 정도로, 그죠? 그리스인들의 귀에는 들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 귀족들이 노예들을 향하여 했던 그러한 실제에 대한 폭력을 가해서 실제를 변형시키는, 변조시키는, 페리슝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이런 정도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겠어? 이제 당연히 이제는 노예들이 자기 귀족들을 향하여 폭력을 가해서 실제를 변형시키는, 그래서 위조시키는 그 사례를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이해가 되죠?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서 다 뽑아내서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니체의 제1 논문을 결정적인 부분을 놓치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1 논문에서.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고대의 보다 고귀한 아리스토크라티션 벨퉁스바이저, 그러니까 보다 고귀한 귀족 계급의 가치 평가 방식의 유산으로 나타났던 거다 이 말이에요. 겨우 해봐야 그들을 불행한 정도로, 불행한 사람들, 아유 가엾은 사람들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치 평가 방식은 또한 멸시 안에서도, 멸시 속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평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내리는 그러한 가치평가 방식이 아니라 이런 멸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러한 존재감을, 그죠?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갈로 안에서 필로로겐 자이엔 다란 에얼 이널트 인 벨셈 진너 이러면서 그리스어 단어 다섯 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문헌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명심하기를 바란다. 뭔가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오이치로스, 아놀보스, 그 다음에 틀레몬, 그 다음에 푸심포라,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꿨습니다. 딕스티케인, 이런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은 단어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그대들이 한번 기억해 보면은 좋겠다라는 거야. 이건 역시도 천민들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그래서 불행한, 또한 이 단어들 전부 다에서 나타나는 그 뜻이 불행한, 그 다음에 또 불쌍한, 가엾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니체의 본보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바로 행복한 자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행복을 그들의 적에 대한 시선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구성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도덕이. 천민들이 귀족들을 향하여 했던 방식이 이런 건데, 이런 볼개보레는 그러니까 잘 태어난 사람들, 유복하게 태어난 귀족 가문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을 그들의 적들을 보면서 비로소 인공적으로 컨스트루이랭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자기들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남을 신경 쓰면서 행복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자기 행위와 행복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이들은. 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남에게 설득한다든지, 그 다음에 락강적으로 보면 뭐야? 상징계의 주체를 형성하는 상징계의 욕망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냥 거리를 두고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물론 비판적인 어떤 고찰이 있지만은, 자,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행복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안에 거짓말을 집어넣어갖고 사탕발림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야, 귀족들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정도. 자, 그 다음. 그래서 모든 원안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곤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들은 완벽하고 힘으로 충만한, 따라서 필연적으로 능동적인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죠? 이런 노예들처럼 수동적으로 가치를 반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가치를 생산해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으로부터 타자의 눈에 잘 보이고 자기의 행복을 설득하고 또 거짓말을 덧붙여서 자기의 행복을 퀸스틀리히 콘스트루이렌 인공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야. 다시 설명하면, 그래서 탁월한 독일어입니다. 힘으로 위벌 라데너, 충만한, 그래서 완벽한, 필연적으로 능동적인 액티브 멘션 인간들로서 이들은 행복으로부터 자신들의 행위를 분리해내는 법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행위 자체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행복과 어떤 그 행위를 분리한다는 건 뭐예요? 그 행위로부터 분석해서 자기의 행복을 대립물로부터 생각하는 이런 노예들의 어떤 노예 도덕의 천민 도덕과는 다르게 이들은 자존감, 어자이어티, 자존감 속에서 어떤 자기의 가치들을 수행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행동이나 활동은 이런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행복 속에 히나인 게르히네트 넣어져서 고려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아,
야, 여러분 번역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테티카이트 활동이나 행동은 바로 행복 안에 넣어져서 고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행위의 활동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행위를 행복한 것으로 생각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 귀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또 갈로 안에 그리스어가 나옵니다. 이런 행위와 행복의 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행동을 행복 안에 넣어서 생각할 줄 알았던 이 귀족들의 이러한 것으로 보헤올로부터 에우프라테인, 멋지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게 행동하다, 잘 행동하다, 이러한 그리스어 단어 에우프라테인이라는 잘 행동하다, 좋게 행동하다, 멋지게 행동하다,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다 의역하면은 이러한 뜻을 가진 이 단어들은 그 출처를 바로 행복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니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무력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독이 있고 마음에 독을 품은 감정과 적대적인 감정으로 슈베른된 골마 터진 사람들, 이런 나약하고, 이게 다가 뭐야? 노예 도덕이지, 뭐. 나약하고, 억압받고, 그 다음에 적대적인 감정과, 그 다음에 또, 기프티겐, 독을 품은 감정으로 골마 터진 자들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행복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당연하겠죠. 이들의 행복과 그리스 귀족들의 행복은 수준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연약하고 억압받고 그 다음에 독이 있는 감정으로 골마 터진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본질적으로 뭘로서 나타났는가 하면은 날코제, 마취제, 두 번째 베토이붕, 마비, 세 번째 루어, 안도감, 그 다음 네 번째 프리덴, 평화, 다섯 번째 자바트, 안식일, 여섯 번째 게미츠 아우슈슈파눙, 마음의 긴장을 푸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리덜 슈트레켄, 사지를 뻗는, 이런 것들이 행복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야. 이런 천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번역이 중요한, 이러한 특징들을 다 통틀어서 누얼 파시벤, 누얼 파시비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요컨대 다시 말하면 수동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다 수동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평화, 왜 평화가 수동적이야? 전쟁에 대한 전제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고, 안도라는 건 뭐야? 뭔가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과 어떤 그 전에 귀족 도덕에 의해서, 귀족들에 의해서, 주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은 능동적 인간에 의한 행위에 대한 반동으로서 수동적으로만 이러한 이들에게 가치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그들에게는 프리덴, 샬롬,
평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해석이죠, 여러분. 이런 의심의 해석학을 함께 공부하면 훨씬 더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귀한 인간이 자기 자신 앞에서 미트헬 트라우엔 운트 오펜하이트, 그러니까 신뢰감과 개방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 앞에서 어떤 고귀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반하여 겐나이오스, 갈로하고 겐나이오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여기는 번역을 해놨어요, 니체가. 애들 뷰얼티히, 귀족 출신의, 이런 뜻, 귀족 출신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겐다이오스란 단어는 아우프리히티히, 성실한 혹은 정직한 또는 아마도 나이프, 순수한 이러한 뉘앙스를 강조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니체가 지금 여기에서 신뢰와 개방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 앞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런 귀족들에 반하여, 고귀한 인간에 반하여, Der Mensch des Sanctimon, 뭐죠? 원한의 인간은 바로 성실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에얼리히, 정직하지도 않고 게라데쭈, 직접적으로 솔직하지도 않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이러한 원한의 인간의 영혼은, 이 말입니다. 의역하면은, 의역이 아니라 그 뭐죠, 대명사를 해석해서 다시 번역하면은, 원한의 인간의 진례, 영혼은 쉴트, 독일어로 쉴레는 뭔가 약자들이 곁눈질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곁눈질을 하는 거.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조금 더 권위적인 자들 앞에서 힘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곁눈질 하면서 보는 거 있죠. 부당할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의 영혼은 곁눈질을 한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인간이야, 니체. 왜 니체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잔인한 모든 문화의 역사를 폭로하는데 왜 시원한 느낌이 들고, 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왜 치료적인 것을 느끼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들이 대거 포함되어서 폭로를 통하여 치료를 하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니체의 문서가 그런 양면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 뭔가 이 드러내면은 조금 안 되는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뭔가 시원해. 그건 바로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에게 그 상황을, 나는 물론 이야기 안 하지만 이야기하는데 환자는 듣는데 아우 그게 듣기 싫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들음을 통하여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치료의 효과가 일어나잖아, 여러분. 그런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니체의 문서를 들으면서 뭔가 거북한 이야기인데도 뭔가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발을 하는데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 독특한 문서입니다, 여러분. 그죠? 1차 자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은, 이런 천민들의 정신은, 바로 슐루프 윙켈, 뭐예요? 빠져나갈 구멍, 슐라이히 베거, 뭔가 몰래 들어오는 그런 길, 새끼를 이야기해. 뭔가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힌털튀렌, 뒷문,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신은.
참 독특한 인간입니다. 응? 그래서 모든 은폐되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세계라는 느낌을 일으키고 자신의 확실성, 자신의 청량음료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모든 은폐된 것,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인 거예요. 모든 은폐된 것이 이들에게는 자신의 세계요, 자신의 확실성이요, 자신의 청량음료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인상을 준다는 거야, 이들에게. 참 독특한.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정신은 뭐죠? 이런 자들의 정신은 침묵하는 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망각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리고 잠정적으로 자기를 축소시켜서 작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굴종하는 이런 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 뭐야,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야, 약자로서.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기존 질서를 지배했던 정복자들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고 니체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볼게요. 이러한 약자들, 천민들, 노예 도덕에 서 있는 그런 자의 정신은 슈바이겐, 침묵하는 것, 그 다음에 니트펠게센, 망각하지 않는 것, 왈텐, 기다리는 것, 폴로이피게 지펠클라인은 잠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 잠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중에는 확 뒤집어 버린다는 것, 그리고 자기 굴종하는 것, 이런 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한의 인간, 레상티멍의 인간의 이런 종족은 필연적으로 결국은 어떤 고귀한 종족보다 어느 정도 더 영리해질 수, 영리하다고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천민의 노예 도덕을 따르는 이런 종족이 고귀한 종족보다 더 영리하다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자, 니체의 사유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족은, 원한의 종족은 바로 영리함을 또한 다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정도에서 이 영리함에게 존경을 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영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자, 그 다음 반대로 그래서 곧 이게 중요합니다. 엑시스텐츠 베딩 에어스텐 랑에스 제1급의 실존 조건이었어. 이게 바로 이런 영리해지는 게 바로 이런 노예 도덕을 추앙하는 연약한 자들의 어떤 그 실존 조건이었어. 삶의 기술이었어요. 1급 삶의 기술로서 이 영리함이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정말 재미있죠. 자, 이에 반하여 귀족, 고귀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리함은 아마도 사치와 룩스스 운트 라피누멍, 사치와 섬세함의 어떤 세련된 뒷맛 정도를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실존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영리함은 단지 뭐죠? 바이슈막, 그러니까 사치와 섬세함의 뒷맛 정도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고귀한 인간들에게 영리함은.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런 영리함은 이러한 여기에서는 바로 이 고귀한 인간들에게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조금도 그렇게 본질적인 게 아니었어. 이해가 돼요?
이들에게 본질적인 거는 뭐였는가 하면은, 지배적이고 규제적인 무의식적 본능, 본능의 완벽한 기능에 대한 확실성, 이게 바로 영리함보다 더 중요했고, 귀족들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어떤 영리하지 않음, 그 영리하지 unklugheit, 영리하지 않음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위험이나 적을 향하여 tapfer draufloskehn, 적을 향하여 용감하게 돌진하는 거, 이런 게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해가 돼요? 이런 게 바로 이 귀족들에게는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리함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분노나 사랑이나 또는 경외감이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보복, 이런 것들의 저 열광적인 갑작스러움, 이런 것들이 귀족들에게는 나타났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노예 도덕에 서 있는 자들에게서는 이 영리함이 바로 실존 조건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엑시스텐츠 베딩웅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정신 분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는 언제나 귀족, 고귀한 영혼들, 귀족의 영혼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인식했던 거였다, 이 말이야. 이런 특징들. 용감하게, 돌진해 간다든지, 영리하지 않은 거라든지, 무의식적 본능의 어떤 기능적 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서 귀족들은 자기 자신을 인식했지, 천민들이나 노예들에게서처럼 클루크하이트, 영리함에서 자기를 인식한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고귀한 인간의 원한, 고귀한 인간도 원한이 있어. 그래서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레센트, 레상티멍이라고 하는 이 원한이라는 이거는 물론 노예 도덕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니체에게 있어서는 또한 귀족 도덕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고귀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이 원한은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곧 즉각적인 반동 속에서 일어났다가 금방 소진되어 버려. 야, 여기 독일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독일어로 따라오시는 분을 위하여 이거는 합니다. 폴찌엔 지히는 발생하답니다, 여러분. 실행하다란 뜻이 아니에요. 독일어에서는 지히라고 하는 어떤 젤프스트, 자기를 나타내는 이러한 전미어라든지, 이 지희가 같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 뜻이 달라져요. 그렇게 폴찌엔 지희는 발생하다, 일어나다고, 두 번째 에얼셰펜 지희는 소진되다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 원한은 귀족에게서는 발생되었다가, 반동 안에서 발생되었다가 금방 소진되어 버려, 사라져 버려. 그 힘이 사라져버려. 이에 반하여 노예들은 이 원한을 끝까지 갖고 가치를 전도시켜버린다는 거야. 아, 진짜, 소진됐는데. 그래서, 에스펠 기프테트 다룸 니히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원한은 이런 귀족에게서는 독을 품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와,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죠? 독을 품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모든 연약한 인간들, 무력한 인간들에게서 그 원한이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들의 무기입니다, 원하는. 이 약자들의. 이들에게서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무수한 사례들에서 귀족도덕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어요. Unzähligen Fällen, 무수한 사례. 이 귀족, 노예도덕에게서는 무수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에서 귀족도덕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났다가도 금방 소진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 참. 그의 적과 그의 사고, Unfälle, 그의 사고나 그의 재난이나 재해, 그리고 그의 비행조차도 심지어 조금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귀족입니다. 자신의 적이라든지, 자신의 사고나 어떤 재난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비행, 잘못된 행동이죠. 비행마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귀족의 특징이죠. 이것은 바로 강하고 완벽한 본성의 표징이라는 거야. 강하고 완벽한 본성의 표징인데, 이 본성 안에는 바로 플라스티셜, 조형적이고 나하빌덴들, 모방하고 그리고 아우스 하일랜들, 완벽하게 치료하는, 그래서 망각하게 만드는 힘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귀족도덕에. 그러니까 이들은 조형적이고 모방하고 심지어 치료하는 그러한 망각의 힘이 이러한 귀족들의 본성에는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망각을 막, 망각하지 않고, 기억했다가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진짜 귀족은 이런 더러운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래서 생각해놨다가, 그래, 우리는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 그래? 뒤끝 있다 그러지. 뒤끝이 있는 놈은 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는. 이런 새끼는 비열한 놈이라는 거예요. 좋은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자, 계속 나갈게요. 이것에 대한 갈로입니다. 이것에 대한 본보기는 현대 세계에서, 그리고 니체가 글을 썼던 시대니까 19세기죠, 뭐. 현대 세계에서는, 이것에 대한 좋은 본보기는 미라보라는 프랑스 혁명 시대에 활동했던 운동가였는데, 이 미라보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했던 모욕이라든지, 니들 트레히티 히카이텐, 비열한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항하여 어떤 기억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했던 모욕과 비열한 행동을 금방 망각할 수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귀족의 모형으로서 니체가 미라보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그가 망각했기 때문에만 용서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적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자인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자였다는 거야. 미라보는 프랑스 혁명 시대에 활동했던 자였고요. 특히 삼부회의, 프랑스 혁명의 삼부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제1계급이 성직자였습니다. 귀족이 아니었어요. 제2계급은 뭐였어? 성직자가 그 정도로 프랑스에서 혁명 이전에는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급이 바로 귀족이고, 세 번째 계급이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부회는 어떤 민주주의 회의와 같이 영국의 어떤 그러한 회의가 아니라, 이 삼부회는 혁명 이전까지는
그냥 왕의 존을 구하는 그러한 회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왕에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 아래에. 그래서 왕에, 그런데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라보가 이 제3계급의 평민을 나타내는, 평민을 대표하는 그 계급에 속해서 산부회의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국민의회로 이것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였어. 귀족이라기보다는. 그런 자르카가 바로 여기 귀족도덕의 모형으로서 잘 잊어버리고 호탕하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대표적 인물로서 니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그런 많은 벌레들을 한번 어깨를 으쓱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털어내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벌레가 아인 그라벤 파고들어, 막 파고들어서 그 벌레가 떨어지지 않는데 끝까지 뭔가를 기억해서 복수심을 갖는다는 거겠죠. 이거는 비유적으로. 그런데 이 미라보와 같은 사람은 그 벌레들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들 안에서 파고들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망각을 통하여, 그죠? 쉽게 어깨를 으쓱 한번 해서 이거를 털어내버릴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아니라 귀족에 대하여 프랑스 혁명 당시에 미라보를 끌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를 으쓱 한번 해서 떨어버릴 정도의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 그리고 관용을 갖고 약자들의 모욕과 비행을, 적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던 자, 고귀한 자, 오직 여기에서만 또한, 지구상에서, 그의 적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면, 오직 이런, 여기에서만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적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이런 미라보의 본보기에서만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적들에 대하여 이러한 고귀한 인간은 얼마나 많은 에어풀 히트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가. 재미있죠? 그리고 이러한 경외심은 이미 사랑에 이르는 달이다. 아인의 브리커 쭈얼 리버, 사랑에 이르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표현 좋죠, 여러분. 이런 게 니체의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은, 이런 미라보와 같은 인간은 자신의 적을 자신을 위하여 그의 영예로서 요구한다. 오히려 적을 영예로 받아들이고 아우스짜이히눙, 영예 알죠? 영예. 표창장과 같이 자기 자신의 월계관과 같이 영예로서 생각하고 그의 적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의 적을 심지어 자신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다, 이 말이야. 표현랑연하는 자다. 요구하는 자며. 그리고 또한 그는 경멸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존경할 만한 것은 너무 많이 가진 그런 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적도 견뎌낼 수 없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한 적을 존경하고 그의 적을, 그죠, 사랑하고 그의 적을 존중하는 이러한 수준 높은 인간의 유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귀족들의 어떤 그러한 고귀함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겠죠. 오늘날도 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원안의 인간이 콘치피얼트 구상하는 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원안의 인간이 생각하는 적은 뭔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여러분. 원안의 인간이 생각하는 적은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는 그의 행위와 그의 창조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바로 원안의 인간이 아주 창조적이 된다라는 거야. 그의 행위를 통하여 의역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원안의 인간은 악한 적을 구상해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악인을 구상한다라는 거야. 악인. 다시 말하면 그는 악한 적을 구상하고 된 외젠, 갈로치고 쌍따옴표로 강조해놨어, 니체가. 그건 바로 악인을 구상해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운투쯔바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본 개념으로서 악인을 구상해냈는데, 이 악한 적이라고 하는 건 근본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그 천민은, 원안의 인간은 바로 나하빌트, 잔상으로서, 모상으로서, 그리고 게겐슈틱, 대립물로서 또한 선한 인간을 이 근본 개념으로부터 생각해냈는데, 그 선한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코미디야, 완전 여기서.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자기를 괴롭히는 압제자인 이 귀족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 선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만드는 이런 가치평가를 만들어낸 게 바로 원안의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에게는 단지 나빴다, 나쁨의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 노예 도덕으로 가게 되면서 이 적들은 악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고, 악한 인간, 종교 정치적으로 사용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이 성과 악으로 변형되는 그 문지방 출발점이 바로 이 원안의 인간이 자기의 적을 악인으로 만들면서부터, 나쁜 인간이 아니라 악한 인간으로 만들면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즐거웠죠? 자, 오늘 감사하게도, 그죠? 좀 긴 시간이었지만 참 재미있죠. 니체를 1차 자료 읽기가 정말 재미있죠. 자, 오늘 12번째 강좌 시간에 10절을 다 끝냈습니다. 제 1론문. 다음 시간에 11절을 나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건강 유의하십시오. 여도는 물러갑니다. 추스.